여행 가방을 다 꾸렸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 일만 남았네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짐을 꾸리고 또 꾸렸는데도 뭔가를 두고 가는 것 같은 마음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개월의 여행. 어차피 가져가도 필요 없는 쓰레기 봉투나 집 근처 중국집 스티커는 그냥 두고 갈게요. 잠시 새들어 사는 사람에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짤막한 메모를 써서 창문에 붙여둡니다. 방충망이 헐거우니 다가오는 여름이 되기 전에 꼭 손을 보라고. 비 오는 날에 창문을 반쯤 열어놓으면 빗소리가 아주 듣기 좋다고. 제가 머물던 공간에서 매일 꿈을 꾸고 추억을 만들어갈 다음 사람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죠. 나의 마지막은 누군가의 시작이고 나의 발자국은 누군가에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길 잠시 생각해봅니다. 그동안 많이 즐거웠던 매주 화요일, 제가 없는 앞으로의 화요일 동안 여러분들이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길. 반갑습니다. 1학기 마지막 방송, 마지막인 만큼 조금 더 특별하게 더 클래식과 영화 듣고 갈래우의 스페셜 방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클래식의 진행을 맡은 김현주입니다. 오늘 방송은 1학기 마지막 방송입니다. 일방적으로 마지막 방송은 크게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죠? 파격적이거나 기존과 같거나이죠. 아, 네. 오늘 저는 철저하게 더 클래식의 제작자인 김유석 씨의 아바타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하는 말은 저의 의중과는 하나도 관계가 없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듣고 갈래요의 진행자 김유진입니다. 오늘 방송은 화요일 방송인 더 클래식과 영화 듣고 갈래요를 합친 방송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좋은데 현주 씨 오늘 방송 컨셉이 대체 뭐죠? 파격과 자극입니다. 이게 정말 그럴지 기대가 되네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 클래식의 제작자 김유석입니다. 항상 제 의견을 투영시킨다고 말도 많고 제작자의 근황을 전하는 멘트가 많다고 방송국 내에서도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 나왔습니다. 아, 예. 사실 김유석 씨가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단 방송에 직접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제 근황을 말하고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아, 정말 근황만 말하고 가실 건가요? 예, 그럴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근황 시작하겠습니다. 아, 요즘 이제 먼저 방송국 얘기. 예, 방송국 임기가 이제 끝나가서 마무리를 잘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요즘 과제가 많아서 좀 힘듭니다. 학기 말이라서 다들 바쁘실 텐데 다들 힘내시고요. 마무리를 잘해서 홀가분하게 방학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 멘트는 상투적이네요. 아, 나 진짜 바빠요. 진짜 바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노래 하나 추천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요? 네. 네. 사실 제가 더 클래식을 기획한 이유는 좀 동생의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클래식을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예. 요즘 동생이 자주 연주하는 음악을 선곡하고 가려고 합니다. 리스트의 초절기교 7번 영웅입니다. 끝. 가세요 이제. 진짜 너무한데. 너무해. 네,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유석 씨는 영원히 사라지셨습니다. 다들 클래식 잘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피아노를 전공했던 입장에서 보니 좀 새롭기도 하네요. 피아노요? 그럼 이쯤에서 더 클래식은 잠시 미뤄두고요. 제가 진행하는 영화 듣고 갈래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이니만큼 어떤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아무래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영화 내용이나 분량상 들려드리지 못했던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제가 아는 음악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분명 나올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먼저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다들 인어공주 하면 언더더시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현주 씨도 그런가요? 네. 아니 유준 씨가 추천해줄 음악이 언더더시는 아닌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가 보네요. 어떤 음악을 추천해 주실 거죠? 역시 현주 씨 눈치는 알아줘야 됩니다. 바로 Part of Your World입니다. 어렸을 때 인어공주만 거짓말 안 하고 한 30번은 본 느낌인데요. 맞아, 맞아. 인어공주를 보면서 영어를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요. 여러분들 인어공주 줄거리는 다들 알고 계실 테니 줄거리 설명은 넘어가고요. 바로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Maybe there is something the matter with me. I just don't see how a world that makes such wonderful things could be bad. 제가 인어공주를 참 많이 봤는데요. 노래 들어보니까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현주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이번엔 영화도 한 편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08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허밍인데요. 현주 씨가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영화 허밍의 줄거리는 2000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오래된 커플이지만 여전히 남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려는 변함없는 여자에게 지쳐버린 남자. 이게 커플 이야기라서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미연을 귀찮게 하던 준서는 미연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후에 준서가 미연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게 되고 이처럼 자신이 너무나도 당연시했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영화입니다. 연인들이 함께 보면 좋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던 노래가 있거든요. 바로 지금 나오고 있죠? 솔플라워의 미워도 미워해도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쭉 이어서 듣고 올게요. 견디기 힘들어 지난 모습들이 온통 뒤덮여 드디어 마지막 음악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주씨, 혹시 영화 스텝업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얼마나 유명한 영화인데. 시리즈도 다섯 편이나 있고 가장 최근에 개봉한 건 작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죠. 이 스텝업이 약간 춤추는 영화잖아요. 저 이 스텝업 시리즈를 모두 다 보았는데 저도, 볼 때마다 저도. 입을 쩍 벌리게 만드는 춤 실력에 시선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영화 보는 내내 흥이 돋아서 몸이 저절로 들썩들썩 한다니까요. 유진 씨,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유진 씨 춤 실력을 좀 아는데 절대 어디 가서 몸 흔드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럴게요. 이 영화 하면 딱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정말 잘 알려진 곡이기도 하죠. 유진 씨, 마지막 음악은 제가 선곡해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대중적이라니까 저도 생각나는 음악이 하나 있네요. Step Up to the Street OST인 Love입니다. 이 영화에 나와서 대중화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곡 듣고 오시죠. 오시오. Go! 평소와는 다르게 쉼없이 달려온 30분 방송. 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좀 어색한 면도 있었던 방송 같은데. 저도 사실 그렇게 좀 느끼긴 했어요. 저도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혼자서 스크립트를 쓰고 노래를 정하고 혼자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현주 씨와 유석 씨와 함께 방송하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방송이니만큼 더 클래식 제작자인 유석 씨가 직접 나와서 근황을 밝혀주셔서 정말 좋기도 했고요. 슬프지만 그럼 이제 저희는 정말 헤어질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정말 훅훅 지나가네요.
떨리는데 이제 클로징을 해야 하거든요. 아 싫어. 오프닝은 제가 먼저 했으니까 클로징은 현주 씨가 해주세요. 학고 여러분, 저희는 다음 학기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좋은 방송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얼마 남지 않은 기말고사 대박 나시고 방학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저희 방송 많이 반겨주세요. 안녕. 이상으로 더 클래식과 영화 듣고 갈래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유석, 김유진, 진행의 김현주, 김유진, 기술의 정지윤이었습니다.